아니 나 부모님 그랬을 때 요새는 다 그 식사값 물어보고 그거 얹어서 플러스 5만원 이렇게 해서 낸다고 보통. 아 절대 아니야. 너가 우리 기준에 맞춰서 그래. 5만원 돼요? 그럼 친구 결혼식장 하고. 아, 저는 5만원 왜냐면 저는 직장인이니까. 아니 요새 뷔페가 7-8만원인데 5만원 안 되지 않나? 내가 진짜로 아니 난 진짜 나 내 결혼식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거야. 내가 무슨 장사하려고 하냐. 저 지금 장사하는 것 같아. 내가 여기서 장사해봤자 뭐해. 여기서 씨발 10만원씩 빨아도 그냥 넘어가. 5만원인지 10만원인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5만원 내는 사람도 이렇게 10만원 내는 사람도 있겠지. 내가 기본이 5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게 보통 5만원이야. 기본이 5만원 맞다고. 아니라고 내가 이제 최근에 전한 사람 딱 오케이. 결혼한 사람 해갖고 오케이. 보통이 5만원이야 10만원이야 내기할래? 뭘 내기할 거야 그럼? 뭘 내기할래? 죽이면 2분의 1 반 내. 죽이면 반빵 내겠네 씨. 500빵은 존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. 그래서 나는 10만 원이야 이게 물가 때문에. 직원들이 1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? 아니야 그거 안 내는데 오지 하자. 10만 원 이하로 오지 말라고. 내가 얼마 정확히 얘기해. 6만 원? 6만 원 이하 오지 말라고. 6만 6천 원 얼마 정확히 얘기해. 아 이 그러고 싶냐?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러잖아. 아 내지 말라 그래. 안 돼도 돼. 어? 이 초반에 주잖아. 콜로 맥북게. 안 돼도 돼. 진작에? 공지해 있겠어. 전체 다. 그럼 다시는 나 쫓아다 보면 시키지 마. 다시는 돈 때문에. 너가 쫓아다 보면 맞잖아. 제가 돈에 쫓아내요 솔직히. 너 그럼 이재승이랑 정희 형 좀 밥 한번 사줄 있어? 밖에서? 밖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줘? 밥이라도 한번 사 한번 사고 얘기하라고. 아, 사! 아, 진짜, 아, 형님. 네. 저희 둘이 나 주말에 나와서 밥 먹으면 제가 다 사줘. 아니, 다 사는 거 아니고? 그래. 제가 한 7번 사죠, 형님. 한 3번 사시고. 반반이긴 한데, 7번이야. 반반이라고? 근데 이제 돈 없다고 맨날 지랄하잖아. 뭐? 돈 없다고 맨날 지랄하잖아. 돈 없다고 지랄은 하지 돈이 없으니까. 너 주변 사람들 걔 눈치 보이게 하잖아. 소고기 먹는데 너 눈치 보이게 했잖아. 사람들한테. 그럼 소고기 먹는데 200g에 5만원짜리가 있고. 5만원짜리. 봐봐, 눈치 줬단 얘기네, 지금? 눈치 줬단 얘기네? 그래갖고 나 생고기 먹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양념으로 도망갔잖아. 너한테 돈을 하나도 안 아꼈는데 너 왜 이렇게 자꾸 사람한테 돈을 아끼냐고. 안 아낀다고 내가 언제 아꼈는데. 돈거리냐고 사람이 돈. 내가 언제 돈 넘어버렸어. 그냥 축의금이 X발 요새는 5만원 안 한다고. 소고기 먹을 때도 X발 돈 아까웠고 너 눈치 존나 했잖아 사람. 가만히 돈인가 하는 말이지. 그래서 내가 눈치 줘가지고 안 시켰어? 어 눈치 줘갖고 그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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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
그렇게 한데 이건 아니긴 해요. 그렇게 한데 형님 좀 준비 좀 해주세요. 저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 같아. 진짜 왜 왼쪽 사람을 왜 인정 안 하지? 아니라서 인정 못 해서 왜? 나 진짜 어이가 없어. 콘텐츠 찍는 줄 네 말로 싸우고 있네. 이게 사실 네 말로 간 건데. 아 진짜 열받아 나 솔직히. 남들이 그럴 때 나도 약올라 예를 들어 현서가 돈 아끼고 이런 거 보면 나도 약올르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나쁘차겠다라고 생각을 해. 그런 부분은 고칠게. 근데 나를 무슨 돈에 미쳐서 그렇게 한 것마냥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억울해서 난 너한테 양보 한 것뿐이야. 그 부분까지는 아니야. 그래 근데 그런 그 부분까지 아닌 것만 표현하면 되는데 너는 말을 아 아까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 네가 그냥 쫌생이 자기 돈 얘기만 나오면 눈깔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무는 새끼로 만드니까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소인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뿐이야. 소인배 그분 맞긴 해. 되게 근데 봐봐 박현서가 아 나 그 정도 아니야. 내가 고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나, 그 정도긴 해. 나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. 똑같아. 내가 한테 똑같아? 너 박현수 급이야 진짜.
우리 받아들인 부분까지 좋았잖아. 받아들인 부분은 택시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러면 서울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. 누가 먼저 할 거예요? 너 먼저 하는 게 좋다. 가위바위보. 진정한 제철 보내신 나 혼자 할게. 이제 근데 그동안 내가 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존나 쪼잔하다. 존나 이기적인 개새끼다. 라는 생각을 사실 그동안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었어. 늘 지금도 갖고 있어. 너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다 알긴 해. 그러니까 너의 그런 면을 좋게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. 내가 앞으로 고칠게. 그 시선은 내가 앞으로 고치도록 노력할게.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줬으면 좋겠어. 이게 진짜입니다. 너가 박현수를 욕할 처지는 안 되긴 해. 냉정하게 박현수랑 너랑 비교해보면 박현수가 더 나아. 오케이. 전 여기까지 합니다. 나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. 우리 기둥이가 진짜 사람들을 잘 봐. 마치 무당처럼 약간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예민하고 집만 못 본다고? 센서티브 하고 근데 무당들은 원래 자기를 못 봐요. 기둥이도 나 씨발 이거 다시 싫었다. 마지막 말은 아니지. 자기를 모르는 면이 있다. 그래서 이제 나의 이런 형태를 보고 환경교사 삼아서 자신의 행실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변에서 너 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런 사실 왕이잖아요 우리 회사에. 그 나는 왕이 나는 목을 걸고 이제 그 부딪혀 떨면서 얘기하는 거야. 충신이지 나는. 저가 돌아보셔야 합니다. 빡빡하게 받으시면 돼. 이런 상황이다. 나 한 번만 더 하고 부장님이 어떻게 하냐고. 그리고 내가 더 잘했는데 결혼식을 더 많이 가는데 요즘 요새 5만 원 안 한다고. 안 가면 5만 원이라고. 야 2013년 X 새끼야 여기 딱 나왔다. 2013년이지 아 진짜 존나 아니 씨, 왜 인크루트 회원 1177명을 왜 무시하냐. 2023년인데 아 1년 만에 이게 그렇게 오르냐? 진짜 야 요새 5만 원 안 한다고. 누가 5만 원을 해. 아 최근에 결혼한 사람한테 전화를 한 번 안 해. 5만 원 받았냐고. 요새 아까는 조사한 거에서 5만 원에 제일 많은 거 왜 나왔는데 왜 그거는 왜 왜 이 그러면 거기서 왜, 8만 원 나온 거는 왜 인정 안 해주는데. 지금 말이 엇갈리잖아. 그럼 5만 원 나왔지. 10만 원이라고는 안 했지. 다 5만 원이 8만 원씩 두 개 중에 하나지. 야, 그럼 어느 쪽에 맞아 이 야 나 8만 원이라 그러면 5만 원이랑 10만 원 중에 뭐에 가까워. 10만 원에 가깝지. 8만 원이 나오면 맞는 거지. 그 5만 원 나온 거 5만 원 나온 거. 너 그냥 제대로 불러다가 냉장고 쳐 존나 가야겠다. 못 이겨. 나 일로 넘어간 거야 지금. 요새 얘기하는 거야. 지금 현재는 축의금을 5만 원을 안 낸다고요. 안 가면 5만 원 내고요. 씨. 다 들었다. 너 때문에 이미 사람들 10만 원 하겠다 이 개새끼야. 10만 원 내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. 내 얘기 맞잖아 근데 아 이 새끼한테 갑자기 돈 주는 거 존나 아깝다 진심. 씨로 나 방금 전 주지 마. 피난드리고 나 진짜 천만 원 주고 1도 안 아깝다 생각했거든. 주지마 진심으로 주지마. 여기 있잖아 씨. 유튜브 정보의 바다 세계에서 너 다 맞아. 네 똥 굵고 네 입술 까맣고 병신아. 너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 결혼식 잘했다. 살 많이 빠졌다 병신아. 앉아 알았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